맥기를 터키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우를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한우를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춘변의 외갓집 한우고요. 이게 등심이 400g에 45,000원, 안심이 600g에 69,000원,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거 보이죠? 올레 인산 한우.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켜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래요. 캠핑용 그 숯불에 구워먹는 약간 스테이크식 한우라서 두께가 3cm라네요 이렇게 진공팩으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께 봐요. 대박. 3cm.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밥 주세요. 밥. 수철 아니면 한우를 이렇게 못 먹죠. 한우 진짜 먹으면 저 화났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옆에 곁들여 먹을 양파랑 버섯, 김치도 있고요. 파절이도 준비했고, 그 소금, 후추랑 그 기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cm래요, 3cm. 와, 대박사건. 얘는 이렇게 약간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있네요. 와, 얘가 더 두꺼워. 양파도 듭싹. 와, 냄새 대박이야. 이 정도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등심이 맛있는지 안심이 맛있는지. 올레인산 그 특허 받은 거라서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소고기 기름은 진짜 안 좋다고 소문이 잘 나거든요. 와, 이거 완전 부드러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자르는 게? 안심이 엄청 부드럽네요. 소금, 후추에 물에 찍어서 우와! 와, 엄청 부드러워요. 아, 행복하다. 안심 먹어볼게요, 안심. 이렇게 얘가 더 부드러운데? 얘가 더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번엔 이거 파절이랑 먹어볼게요. 파절이. 상추에 파절이 조금 올리고, 버섯 하나 올리고, 소고기 한 개, 기름장 착착 묻혀가지고 또 추가. 와. 이거지. 어우. 이번엔 더블 킬. 육즙이 진짜 대박이야, 육즙. 이번엔 소금, 후추. 이번엔 김치랑 먹어봐야지. 미쳤다. 소고기 이렇게 먹어본 적이 언제냐. 이따 옮기고. 안심을 먹으면 안심해져요. 아까 남겨뒀던 고기지롱 엄청 많지롱. 이거 프리미엄 한우래요. 프리미엄 한우 대박이죠. 조금 탔다.
고기가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뚝 하면 쭉 잘라줘. 소금후추에 찍어봐. 얘 왜 이렇게 부드럽지? 더 부드러워졌는데? 여기서 숙성시켜서 그런가? 나쁘지 않아요. 약간 와인에 스테이크 먹는 기분? 참기름과 소금? 아, 나는 얘랑 얘 중에 골라가면 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엄청 크죠? 약간 그거 같아요. 지우개. 어? 지우개 같잖아요. 지우개. 아, 사실 국은 원래 여기다 넣을 게 아니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국을 여기다 담아버렸어요. 그 사정이 뭔지 아세요? 뚝배기가 여기 붙어가지고 안 떼지거든요. 찢어졌는데? 말콤. 이거 그거 같다. 비덕치기. 여러분 비덕치기 였지 않아요? 비덕치기? 솔직히 이건 약간 치트키입니다. 소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김치도 살짝 구울게요. 이렇게 소심하게. 와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먹으면 절반 먹은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먹었나? 고기 일단 치우고 고기. 와 얘 진짜 뚱뚱해.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일을 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몇 킬로인지 알아오기로 했는데 몇 킬로인데요? 아, 저 못 봤네? 죄송해요. 4.8kg예요? 얼마 안 되네. 난 이렇게 파절이가 좋지? 이거 다 먹으면 3.6kg 먹은 거예요. 등심 먹었을 때는 오! 했는데 안심 먹었을 때는 오! 이랬다가 다시 또 등심을 먹었는데 오! 이랬어요. 완전 크죠?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죠? 아니죠. 전보다 작아요. 아 뜨거. 아 뜨거. 잠깐만. 사이. 아 이거 개구리예요. 저 애완동물 개구리 키우거든요. 죄송합니다. 방금 대형개가 으르렁거렸대. 으르렁 으르렁댈 으르렁 으르렁댈. 전 이제 아까는 안심이 좋은데 지금은 등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약간 그거거든요. 밥 팔랑귀? 와 이거 근데 진짜 흰쌀밥만 있으면 밥도둑이겠다. 무섭죠? 붕! 짠! 이렇게 오늘 제가 한우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총 9팩 해가지고 3.6kg를 먹었어요. 제가 이걸 먹은 데는 춘매의 외갓집이라고 네이버 스토어팜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등심과 안심을 먹어봤는데 이게 캠핑용 스테이크용으로 3cm?
이렇게 두꺼운 거라서 이제 캠핑의 계절이니까 가실 때 하나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래.